리꿍이 보여줄까요? 리꿍이? 어, 리꿍이 할 수 있어? 자랑하고 싶지. 입이 찢어지네요. 입이 찢어져. 진짜 대단하다 진짜. 나 닮아서 잘생긴 거 봐. 와, 다행이다 진짜. 진짜 속담을 맞네. 아, 그 다행인 거야? 어, 맨날 뽀뽀하더니 셋째도 갑자기 생겼구나.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와이프도 셋째 얘기하던데, 아우, 나는 형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대단하다. 야, 셋째 날 용기가 어디서 난 거야? 넷째 생각 있어? 야, 너 어떻게, 야, 어떻게 키우냐? 야, 진짜야. 야, 진짜 힘들겠다. 약간 질문 공격수네요. 형, 용기 같은 거, 그런 거 갖기 전에 빨리 가져야 돼요. 야, 축구가 힘드냐, 육아가 힘드냐? 형, 그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육아입니다. 빅꿍이 한 번만 더 보여줘봐. 빅꿍아, 삼촌. 우와, 진짜 작다. 아, 너무 작아. 팔뚝만 해. 리연아, 삼촌 얘기해. 리연아, 리연아. 응? 리꿍이 태어나니까 좋아? 응. 얼마큼 좋아? 엄청 많이. 우와. 아우, 너무 좋아요, 여기. 리연아, 리아야, 나중에 삼촌이 선물 사들고 놀러 갈게.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형님. 더운 나라에서. 어, 나 지금 애들 학교 데리러 가야 돼. 아, 알겠어요. 또 애기 위해 또 열심히 뛰러 가야죠. 아빠네요, 아빠. 축구 선수도 다 같은 아빠네요. 애기 아빠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아, 귀여워. 진짜 천사다, 천사. 리아, 리연아. 응. 아빠가 엄마 이벤트 준비했어. 이벤트. 진짜요? 서프라이즈 하려고.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무슨 일 했게? 몰라. 리은아. 엄마 사랑했는데. 리은 사랑했다고? 응. 이제 와이프가 승무원 일이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일을 또 한다면 승무원을 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또 저한테 와준 거니까 항상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남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무원이 되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엄마를 앉혀놓고 우리가 배달도 하고 VIP 고객님처럼 모시는 거야. 자, 하지 아빠. 아빠? 꾸며온다. 영건 아빠는 리리리 항공 기장님이 됐네. 리리리 나오세요. 리얼이가 꼬마 부기장님이시구나. 오, 리안 승무원으로 변신했어요. 너 진짜 엄마랑 똑같네. 나 가지고 있잖아. 아, 리꿍이는 리꿍이는 손님이니까 그냥. 리꿍이는 무한이니까 여기 우편으로 다. VIP 자세로. 이렇게 자동으로 가지.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보자. 어디 좀 하냐. 여보? 어디쯤이야? 여기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있어. 아, 거의 다 왔어? 아, 알겠어. 조심히 와, 여보. 야, 엄마 왔다, 엄마 왔대. 어떡해! 차세 잡아야 돼요. 준비, 준비! 준비, 준비! 미안해. 어머! 미안해. 어머!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고객님. 자리 앉아야 되겠어. 아, 뭐야? 왜? 뭐야? 우와. 미안해. 어머. 아, 뭐야? 엄마. 어? 뭐야?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엄마, 왜 울었어? 네, 여기 앉아. 엄마, 왜 울었어? 앉아, 앉아. 미안해, 미안해. 너무 많이 커서. 엄마의 젊은 날을 리아한테서 본 것 같았나 봐요. 자리 안 돼야 되겠어. 너무 훌쩍 큰 내 딸. 내 모습이 미쳤나 봐요.
고객님 탑승하셨습니까? 네. 저희 리리 남매 항공에 탑승해 주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저희 비행기는 현재 상공 7m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7m. 아, 센스. 저희 리리 남매는 하와이 호놀룰루 행까지 하와이 아, 호놀룰루 행까지 열심히 오시겠습니다. 하지 마.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아, 추억이 있는 곳이구나 하와이가. 뽀뽀 진짜 계속 뽀뽀 가족이야. 뽀뽀 가족. 기내식이 나왔어요. 요리도 있어? 하와이식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맛있겠다. 맛있어? 됐어. 점심 안 먹었잖아. 뭐지? 기사님, 자동으로 가게 하세요. 자동 비행. 이거. 아, 네. 스펙 바로 준비했지. 뭐가 문제죠? 진짜? 응. 기사님, 이거. 똥 쓴 것 같던데. 기저귀 한번 갈게요. 있죠. 여기 서비스 좋네요. 기장님이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기장님 왜 자꾸 같이 먹어요? 손님 거를. 엄마 아픈 거 괜찮아? 이제? 아팠는데 리아랑 아빠랑 미연이 보고 엄청 많이 좋아진 거야. 엄마 정말 병원에 있어. 키움 안 도와줘도 돼요? 아이고. 아빠 진짜 잘하네. 너무 잘하세요. 갑자기 아빠 리제 왜 이렇게 잘 봐? 리아야? 지금 엄마 손님이 와서. 고객님 푹 쉬세요. 이번엔 진짜 쉬나요?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좀 얼른 갑시다. 자, 다음 목적지는 제 마음속입니다. 제 마음속입니다. 와, 하지 마. 엄마 옆에 앉아봐. 아빠가 편지 썼어. 아우, 굉장히 떨리네. 축구하는 것보다 더 떨려. 그치, 리지야? 아빠 읽는다. 사랑하는 우리 여보 세진이에게. 여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번엔 이 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여보,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너무 미안해. 혼자 진통을 느끼고 혼자 리아, 리연이를 달래고 혼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가서 춥고 낯선 곳에 누워서 아이를 낳았다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사랑해, 여보. 누구보다 행복할 세진이에게. 어머, 세상에. 어떻게 너무 멋있잖아. 뭐야, 여보. 뭐야? 뭐야? 돈도 있어. 야, 아, 이게 감동이네요. 5만 원짜리가 40장이 나는. 예. 아, 뽀뽀가 절로 나오네요. 예. 여보 같은 자상한 남편이라서 항상 힘들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아, 여보 덕분. 아니야. 아유, 결혼 되게 잘했다. 너무 멋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많이 힘들 텐데 저희 심정까지 너무 이렇게 알아주는 게 너무 고맙고 여러 가지 감사이 드는 것 같아요.